스트레칭 하려고 해. 어? 스트레칭 하려고. 왜 스트레칭 해? 몸 흘리기. 그럼 몸을 왜 풀어? 운동할 거야. 운동할 건데 몸은 왜 풀어?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모르겠어요. 앞에 오금질은 지금 이렇게 되게 좋은데 뒤에가 오금질이 안 되고 있어. 오금질은 앞에 오금질이 들어간 만큼 뒤에서도 들어가줘야 돼. 알겠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알겠지? 예. 왜냐면 앞뒤 갈퀴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우리 예. 좌우 갈퀴도 많이 하지. 좌우 갈퀴 하다가 찰 때 이렇게 오금질을 한단 말이야. 뒤에서도 찰 때. 그지? 예. 그러니까 앞뒤로만 하면 안 돼. 예. 어? 그래서 앞, 뒤, 옆 다 해줘야지. 예.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스톱. 잘했어. 오금질은 잘했어. 예. 오금질은 잘했는데 오금질이 이렇게 위로 뜨면 안 돼. 아. 위로 뜨는 느낌이 있으면 안 돼. 왜 안 될까? 위로 뜨면 그렇지. 위로 뜨면 중심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 예. 위로 뜨는 순간에 내가 땅에 닥치면 쉽게 넘어진단 말이야. 예. 그래서 위로 뜨면 안 돼. 알겠지? 예. 네가 이렇게 딱 서 있는 이 어깨 높이에서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야. 위로 이렇게 체중을 띄우는 건 없어. 예. 알겠어?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둘, 셋. 자, 며칠이 한번 해보자. 시작. 하나, 둘, 셋. 자, 아까 앞뒤 밟기 선생님이 오금질 똑같이 하라고 했지. 봐라. 오금질 하면서 때렸지. 예. 뒤로 왔다 오금질, 오금질이 돼야 이 오금질을 밀어주는 탄력으로 앞을 때려주는 거야. 예. 알겠지? 다시 해봐.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셋. 오. 네, 뒷손 하나, 둘. 왜 앞으로 오금질이 안 와? 왔어요. 앞으로 오금질을 여기서 때. 둘, 알바. 셋, 네. 바꿔주고 장모치기. 자, 하나, 둘. 어디 봐? 정면. 근데 왜 땅 쳐다봐? 습관이에요. 그게 좋은 습관이야, 나쁜 습관이야? 나쁜 습관이. 공격을 하는데 이러고 하면 상대방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상대방 계속 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왜 땅을 쳐다봐?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예. 정면을 보고. 다시 시작. 하나. 다시 눈 봐. 둘. 셋. 스톱. 봐. 주먹 궤적이 어때? 훨씬 좋잖아. 한 점을 계속 때리잖아. 앞으로 안 보니까 손이 막 이렇게 딴 데를 때리고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선생님 얼굴을 딱 바라보면서 손을 뻗으니까 똑같은 지점을 계속해서 때릴 수 있지. 예. 훨씬 더 좋은 훈련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거울 보고 할 때는 땅을 보지 말고 눈을 바라봐. 예. 그리고 연습하는 거 알겠어? 자, 예.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그렇지. 뒷손 하나, 어디가? 둘, 이크. 셋, 이크. 넷, 이크. 하나, 이크. 둘, 이크. 이것도 마찬가지야. 초대차게 하면서 앞손 살짝 내려주면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게 더 좋아. 하나, 이크. 둘, 이크. 알겠지? 예. 다시 시작.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넷, 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 20개 찼지? 예.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팔이 이렇게. 아니야, 발차기 잘했어. 근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팔? 아니야, 손이 이렇게 다 벌어져 있잖아. 아. 항상 이렇게 그 활기를 올려서 얼굴 방어에도 신경을 써줘야 돼. 예.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지? 그게 왜 중요해? 맞으니까? 그렇지. 근데 왜 손 다 벌리고 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손 내리고 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돌리고. 그렇지. 아홉, 열. 예. 선생님 잘못된 거 지적해.
손이 내려가 있었어요. 손이 언제 내려가 있었어? 약간 여기. 그래서? 좀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까지 올려야겠어? 턱 밑까지. 진짜로? 예. 알았어, 그럼 선생님 붙일게. 예. 자, 발 닦게. 예.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본인은 어떤 것 같아? 본인이 스스로. 모르겠습니다.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 본인이 하고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래도 이번 거는 손을 잘 올렸던 것 같아? 예. 잘했어. 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줘. 예. 알았지? 예. 네. 자, 이번엔 어땠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는데? 가드도 좋았어요. 그리고? 발차기. 가드만 좋고 발차기만 좋았어? 아니요. 그러면? 오금지? 오금지도 좋았어? 예. 네. 진짜로? 예. 네. 노예 선생님 평가해. 예? 노예 선생님 평가해. 선생님이 왼쪽 알겠어요? 왼쪽 위에 보면 거짓말이야. 왼쪽 위에 봤어. 오른쪽 위에 봤습니다. 오른쪽 위에 봤어? 예. 알았어. 자, 다음 복장 기르기.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잘했어. 예. 근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 조금만 거리를 두고 찼으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 예. 선생님 말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합니다. 왜 동의해? 예? 왜 동의해? 거리가 좋았다고 하셨으니까. 어?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짜야? 예. 확실해? 예. 그래. 자, 가슴 높이. 예. 복장 기르기는 어디를 차는 거라고? 가슴.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예. 어땠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어? 발차기 거리? 그리고? 그리고 발 끝까지 밀어주시는. 진짜? 예. 근데 아까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 예. 맞아, 잘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약간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진심으로 대답하는 거야? 다리를 안 잡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발길질을 하고 나서 이렇게 허벅지는 안 내리고 들어 올렸다가 무릎만 이렇게 접잖아.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하지. 예. 무릎도 같이 끌어서 내려줘야지. 예. 자, 다시 한번 쳐봐. 하나. 그렇지. 무릎을 접으면서 해야지. 둘. 반대발. 자, 둘. 아니야, 맞춰야지. 다시 둘. 그렇지. 무릎을 접어주면서 그 무릎도 같이 내려줘야 된단 말이야. 예. 알겠어? 반대발 다시 한번 쳐봐. 하나. 그렇지. 그래야 훨씬 더 힘이 세지지. 예. 차는 힘이. 예. 알겠어? 예. 진짜로 알겠는 거야? 예. 알았어. 준비. 하나, 둘, 아홉, 열. 어땠어? 제가 그 무릎 안 잡은 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잡았을 때 힘이 어떤 거 같아? 더 세요. 더 세지? 예. 그럼 어떻게 차이겠어? 무릎을 접었다가 접으면서. 그렇지. 접으면서 허벅지도 같이 내려줘야 돼. 예. 알겠지? 예. 좋아. 준비. 다음 뭐야? 휠체어.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예.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부족한 게 있어.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무릎을 이렇게 돌리고. 그렇지. 무릎이 좀 더 앞으로 왔다가 틀어줘야 되는데. 예. 그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반경이 조금 커. 조금만 네. 더 무릎을 앞으로 하면 좋은데 얼마나 했지? 5개월? 5개월 했어? 네. 5개월 했는데 이 정도 차면 잘 차는 거야. 하지만 자원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항상 겸손해야 돼. 그렇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본인이 부족한 걸 찾아서 그 부족한 걸 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네. 계속 발전할 수 있어. 예. 알겠지? 예. 그렇지만 잘 찼어. 예. 기분 좋아? 감사합니다. 뻥이야. 아니야, 잘 찼어. 자, 여덟, 아홉, 열. 어땠어?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더 반격이 좁아서 그치? 더 빨리 들어가. 발이 앞으로 오면 압박감이 더 커, 안 커? 더 커요. 봐봐, 선생님이 똑같은 발차기를 하는데 밖에서 가면 예. 이거 하고 무릎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어때, 느낌이? 약간 막기가 더 힘들어요. 그지? 그리고 발이 앞으로 오니까 헷갈리지. 그래서 무릎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앞으로. 그렇지, 좋았어. 좀 똑똑했어? 예.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 기억해야 돼? 예. 그리고 다시 연습해야 돼? 예. 오케이. 자.